자, 이번 시간에 볼 것은 논리연산자입니다. 자, 논리연산자는 조건문을 좀 더 간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논리연산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ampersand라고 부릅니다. 저런 거를 숫자 7번 위에 있는 기호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로직들이 있는데요. 자, 중간에 ampersand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앰퍼센드 두 개가 붙으면 우리는 이걸 AND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좌항에 있는 좌항과 우항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이거 전체가 참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항과 우항 모두 참이니까 이것 전체는 참이죠. 그러니까 얘는 실행이 됩니다. 자, 좌항과 우항 중에 하나가 false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는 false가 되는 연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체는 false가 되기 때문에 실행 안 됩니다. 자, 얘가 false죠? 그러면 전체가 false가 됩니다. 실행 안 되고요. 둘 다 false죠? 당연히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이게 AN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논리 연산자예요. 그러면 이 논리연산자를 활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논리연산자를 사용하면 이 if 안쪽에 들어오는 이 부분 있죠? true나 false, 불린 값이 들어와야 되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불린 값이 불린 값 여러 개를 조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코드를 제가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조건문을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걸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논리연산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것을 제가 cut, paste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and 패스워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밑에 있는 건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id 값은 1로 들어오고 여기 있는 패스워드 값은 1로 들어와서 자, 여기 있는 이것은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얘 역시도 불린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and가 붙어있기 때문에 좌항의 값과 우항의 값이 모두 true의 경우에만 이것 전체가 true가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면 이것 전체는 false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활용했더니 코드가 엄청 짧아졌죠? 물론 이전의 로직과 이 로직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전의 로직은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코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아이디를 입력하고요. 비밀번호를 111111 했을 때 예, 로그인했다, 반갑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이죠. 자, 이게 논리연산자라는 것이고 논리연산자라는 것은 여러 개의 불린을 조합해서 하나의 불린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여기 ampersand, and가 또 하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개의 and를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OR 연산자라는 겁니다. OR는 이거 아니면 저것 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OR 연산자는 기호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쓰고요. 저거는 어디에 있는 기호냐면 뭐 파이프라고 부르는 기호인데요. 자,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 키와 뭐 지울 때 쓰는
요거 있죠? 딜리트 키 사이에 여기쯤에 위치하는 키고요. 자, 이렇게 생긴 기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자, 이 키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예,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 얘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거짓일 경우에 전체가 거짓이 되는 녀석이에요. 한번 해보죠. 자, true, true. 둘 다 참이니까 얘는 참이니까 얘는 실행이 됩니다. 자, true, false 둘 중에 얘가 참이죠? 그러면 얘 전체는 true가 돼서 실행이 돼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가 참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고요. 자, 이것은 둘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 전체는 false가 되면서 마지막 것만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죠. 실용, 응용을 좀 해보죠. 자, 살펴볼게요. 자, 이거 뭐 실행할 필요도 없죠. 자, 사용자가 id를 입력했을 때 그 id 값이 egoing 이거나 id 값이 k8805 이거나 id 값이 소리알기 일 때 예, 인증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즉 id 값이 egoing k8805 소리알기 중에 하나라면 이것 전체가 true가 되는 것이고요. 이 셋 중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 전체가 false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아가 무엇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오아와 and를 조합해서 조금 복잡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id 값이 egoing k8805 소리 알기 중에 하나인 사람이 입력한 패스워드가 11111일 때만 인증을 해주는 로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코드를 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우선 id 값을 입력받고요. 패스워드 값을 입력받아서 각각 id와 패스워드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괄호가 있어요. 이 괄호는 연산의 순서를 의미해요. 수학에서처럼. 그래서 괄호가 있는 부분이 먼저 연산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괄호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가로 사이의 구간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id 값이 egoing 이거나 id 값이 k8805 이거나 id 값이 소리알기 이라면 여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구간 전체가 true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전체를 이제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패스워드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것과 뒤쪽에 있는 이것이 둘 다 true인 경우에 true가 돼서 인증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앞에 있는 이 조건이 true가 아니라 false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and이기 때문에 둘 다 true일 때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거는 예, 느낌표. 우리 이전에 비교연산자할 때 이거 배운 적 있죠? 예, 여기에 느낌표랑 똑같은 겁니다. not의 의미고요. 예, 불린의 값을 역전시킵니다. 자, true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얘는 false가 됩니다. 자, true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false가 돼서 false와 false 사이에 and가 붙어있죠. 당연히 얘는 전체가 false가 되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얘는 true, 얘는 false가 됐죠. 자,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라면 실행이 안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false와 false가 있는데 부정이에요. 그러면 true, true, and니까 얘는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정리 한번 해보죠. and, 양쪽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됩니다. or는 둘 중에 하나가 true라면 true가 돼요. 느낌표, not의 의미로 true면 false로, false를 true로 바꿔줍니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